아, 이쁘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점을 보러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온 이유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이 고민을.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라고. 이 지금 고민을 갖고 오는 고민이 나한테 먼저 들어와. 그래서 점안 보러 와도 됐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왜냐고 묻는다면 넌 내가 시킨 대로 안할 테니까. 성격을 바로 이렇게 딱 보신 그냥 오늘 내가 답답하니 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헷갈린 게좀 많이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헷갈린 것이 정말 누구 말대로 사랑인 건지 각자가 다 틀리단 말이지. 그래서 한 사람 갖고 난 전부 보지를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차라리 한 사람 갖고 난 점을 보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혼 상대자다. 너이 사람 아니야. 그니 신중하게 생각해봐. 내말 듣든 안 듣든. 그럴 텐데 본인이 갖고 온 나의 머릿속에서는 딱세 사람이 보여. 어떤 사람을 잡을까요? 그치?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답을 왜못 내려주냐? 네가 각자 그 사람마다 분할을 정해놓고 딱 만나는 느낌? 그쵸. 근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나름 좋아야 되는데 분할을 딱 갖고 있단 말이지 물음표에. 근데 분할을 정해버리고 네가 만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지 마, 저 사람 만나지 마, 이 사람 만나지 마 한다고 한들 본인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이제 그럼 한번 물어보자. A, B, C로 보여. A는 무슨 분야야?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뭔데? 잘합니다. 뭘 잘해? 잘합니다. 그럼 뭘 잘하냐고? 아시잖아요. 나 진짜 창피한데, 내가 좀 나이가 젊은 나이는 아닌데, 나도 이제 이렇게 손님들 많이 오잖아. 나도 이제 정말 이제, 아, 나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거거든? 나는 남들이랑 잠자리를 하면서 뭐가 좋은지를 아직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 잘 맞는 거죠.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응. 그런 거죠. 그래? 그럼 이 사람 대빵 좋은 사람 아니야? 딱 그것만 잘 맞아요, 또. 이것만? 그래서 그 남자한테는 그거에 대한 만족만 하는 거고 또 다른 남자한테서 제 만족을 또 찾는 거죠. 너 그래서 아까 분야가 다 틀린단 말이야. 네, 그쵸. B는 뭐야? B는 돈이 많아요. 오, 진짜 한 사람이 고루고루 갇혔으면 좋으련만. 아, 너 머리 터지겠다, 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C는 하는데 뭔데? C는 솔직히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제가 좋아요. 설레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도 한번 물어봐도 돼? 근데 마음이 안 가면 몸도 안 가는 거 아니야? 또 달라요. 그래? 그거 돼? 달라요. 마음이 안 가는데 그 남자 앞에서 옷을 벗게 돼? 왜냐면 그건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설레는 느낌이랑 내가 하고 싶은 느낌은 다른 거죠. 그래도 좋아서 좋아하니까 옷 벗는 거 아닐까? 그래도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점을 보는지 모르겠단만은 나도 있잖아. 아,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뭐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 무당들은 가리는 게 많아. 기도 간다고서 안 하지, 구한다고 안 하지, 산에 간다고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대로 죽으면 썩어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언제 느껴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하니? 마음은 좀 아프다. 그럼 씨는 어떻게 할래? 씨는 또 만나면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씨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고 B는 돈이 많아서 놓치고 싶지 않고 A는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저의 이 고민을 제가 여기 왜온 거냐면 딱
선생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만 깔끔하게 만날게요. 넌 뭐돼?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런 그 처음에 공수를 내렸는지. 너는 세 가지 우리가 공수를 까먹잖아. 내가 뭐라 그랬지 처음에? 나한테 해결을 못할 것이다. 네. 그 해결을 못한 것을 너는 가져왔다. 네. 그건 너만이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너도 해결을 못해 결론은. 왜? 내 눈에 보인 것은 딱 한 사람만 만나게 보이면 너 해결할 수 있어. 이 사람 만나. 이러는데 이 사람 뭐 이따가 갑자기 A가 보고 싶거든. A가 보고 싶다가 B가 보고 싶거든. B랑 있으면 C가 만나고 싶거든. 이걸 갖다가 네가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카드 돌릴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도 한가 어느 남자한테 나도 웃고 점을 볼 때는 아니야. 지금 이거 사실 심각한 일이야. 근데 나도 좀 웃음이 난다. 미안해. 심각한 일은 맞아. 근데 내가 심각하게 또 막 군다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모님 주변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리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을 정말 네 가슴에서 못 놓는 것도 사실이고 비도 못 놓는 것도 사실이고 씨도 그렇고. 근다고 네가 지금 돈에 맞들렸어. 그치? 그렇죠. 돈에 맞들려서 또 잠자리에 맞들렸어. 네가 씨만 보고 살라면 한 달은 잘 살겠지. 응? 석 달은 잘 살겠지. 근다고 네가 이 사람 씨를 만나면서 네가 A한테로 안 만나러 올 것 같아? 만나러 오는 거야. 그럼 너는 씨를 울리는 격이 돼버리는 거고. 나는 B하고 C는 상관 안 해. 네. 왜? 얘들 또 네 하나 갖고 노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C는 정말 요즘 바른 생활, 고운 생활, 청년으로 보인단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C는 다치고 하고 싶지는 않아. 문 열었어. 그래서 굳이 C는 내가 지켜주고 싶어. 미안해. 네. 말한다면. 네. 네가 다 정말로 나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그런 마음으로 씨한테 간다면 가라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씨를 병신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정답을 못 내려주는 거야. 네. 응? 정답을 내리자 하면 너 씨는 나줘 하고 싶어. 씨는 그냥 네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냥 너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씨 앞에서 돈이 없어서 비굴한 거, 뭐 지가 그 A보다 못해서 여자가 그 밤에 뭐 밤새 만난다 그러지. 그런 거 못할게. 그럼 나는 네가 C를 놔줬으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럼 A, B한테 느끼지 못한 설렘을 C한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단 말이야. 모르는 게 아니라 A, B한테 모르는 건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C 맞아. 맞는데 내가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은 네가 A, B를 못 버린다는 뜻이지. 그쵸. 그래서 C를 분명히 상처를 줄 거란 말을 하는 거고 C가 차라리 이렇게 바람둥이였으면은 그래, 저희도 네가 바람 피워도 같이 바람 피우려니까 울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씨는 너만 바라보고 살 거란 말이야. 그래서 훗날에 사람이 그렇잖아. 너무 그쪽에 막 고민하고 뭐하고 그러면 정신분열자, 정신병자, 심장 막 터질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얘 오는데 다 그런 데서 오거든. 그래서 씨를 놔달라는 하는 거야. 그래서 씨는 나 웃지는 않잖아. 그러나 A, B를 네가 진짜 만나고 싶으면 너의 마음이야. 왜? 내가 너 마음까지 하지 마! 한다고 네가 안 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밖에 나가서, 알았습니다! 해놓고 떡볶이 딱 하나 먹고, 아, 애한테 가야지 하고 갈 애라니까. 아, 맞습니다. B한테 갈 애니까. 네. 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세상 살이를 한다면, 이 사람들도 나주 하고 싶어. 똑같이 즐긴단 말을 하는 거지. 너한테도 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C한테 가서 편하게 여자로 살면 안 되겠니? 하고 싶은데, 네가 도화살이 워낙 쎄. 그리고 도화살 아니더라도 네가 이미 아까 했잖아. 가난한 거에서 이미 돈에 맞들려버렸고, 네. 남자 별로 모르다가 남자에 맞들려버렸다고. 아, 맞들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어른들이. 우리 이불 속의 송사. 그러니까 막 별로 기분 막 둘이 막 이렇게 안 하다가 이불 속에서는 다 막 비밀 이야기 다 하잖아. 그게 A야. B는 네가 갖춰주지 못한 금전을 갖춰주고 있어. 네. 그러나 네 짝은 끝까지 안 간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도 상처 안 받을 것이고, 네. 역시 이 사람들도 상처 안 받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냥 이제 부탁하고 싶다면, 네. 나한테 뭐 아까 말로 그랬지, 정해달라고 했지. 네. 굳이 답을 정해달라고 한다면, 네. 나는 씨하고 그냥 가난해도 그냥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이 밥만 안 굶겨 죽이면은 그 조그마한 돈을 갖다 준다 치더라도 알뜰히 살았어. 네. 새 삶을 좀 살아보는 것은 어떠나 싶어. 나한테 굳이 물어본다면. 네. 그래도 제가 그리도 왔으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지가지를 착해. 네. 씨는 인간적인 미가 있어. 아, 네. 네가 사랑한 설렘이 아마 어느 누구한테 느끼지 못한 네. 인간적인 설렘을 네가 느꼈을 거야. 네. 오케이? 네. 너도 모르는 거. 네. 고생했어.